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차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충무동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튜브 팬분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강남대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는 않은데 해무가 네. 지금 살짝 깨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시원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시는 바람에 시원하게 좋습니다. 유튜브 팬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차가 좀 막히네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아, 오늘은 차가 좀 막히네요. 강남대교가 여러분들. 참 강한대교 이거 첫번에 이거 말씀만 했습니다. 참 하니 못하니 굉장히 많았죠. 결국은 이렇게 다 하고 난게네 교통도 괜찮고 얼마나 좋은 길인데 저는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뭐 또 다른 뭐 주민들이라든지 많이 뭐 해운대 주민들이라든지 송정 주민들이라든지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반면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뭐 또 이제 여기 뭐 지금 한 몇 년을 지냈지만은 얼마나 교통 이런 다리를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도 진짜 솔직하게 시청자분들 지금 파도도 한점 없고 바다가 완전히 장판이에요. 장판이 닦는 거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완전 물이 움직거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찬찬합니다. 우리 강남대교에서 보기에는 여러분들 바다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팬분 아니면은 이렇게 차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 지금 좋은 기회 때고 이래서 제가 또 이렇게 차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사 아저씨는 저 유튜브 팬분이고, 제가 만만하면, 제일 만만해서, 제가 또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이 동생들한테 참 많이 부탁을 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운 관계로, 여러분들, 우리 팬분을 지금 많이 괴롭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눈 나빠가지고 저랑 같이 안 다녀보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르신네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르신네들 이야기가 있는데 돌뿌리에만 넘어진다는 소리가 있지, 여러분들. 제가 거기까지 지금 와가 있습니다, 눈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답글을 못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얼굴은 못생겼지만 여러분들 반가 반가. 자, 우리 팬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갑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예. 자, 길게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지금 터널 안쪽에 잠시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도 여기 무슨 터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요 터널도 공사할 때 위에서 차선이 너무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여기는 이렇게 터널 다 하고 난 게네. 이거 진짜 송정에서 청무동까지 가는 거는 잠시입니다. 한 송정에서 출발하면 남포동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터널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요새 유료도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예. 옛날에 100원짜리 내 차에다 막 돌아가야 되는데. 100원짜리 또또또또 던져였고. 하여튼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제일 많았던 게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첫 번에 이 도로도 할 때 뭐 요금을 받니 안 받니 참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요금 받니 안 받니 이래 할 때는 나는 요금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또 우리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금을 받아야 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인간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요금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20년이면 20년, 30년, 30년 이렇게 자기들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심심하면 탁 나오고 이래 하지요. 그쵸?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이더리다가 뒤로 보이더리다가 죄송합니다. 부산 말입니다. 지금 요 위에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또 오늘 진짜 바닷물이 장판이에요. 장판 선물은 좀 말끔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제가 바닷물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나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막 속물이 막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막 대우적으로 빨리 나갈까요? 네. 대형대로요. 네. 영도로. 바닷물의 속 위에는 가만히 있는데 속물이 흘러가는 때가 보통 한 맷물에서 맷물까지 흘러갑니까? 아까도 속물이 흘러가는데. 네. 속물이야 다 흐르긴 흐르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는 물 때가 좀 더 안 가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아홉 물까지는 아마 작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팬분이 요즘에 노다지 내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요, 물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래서 요새 이 팬분께서는 노다지 예 마 선상에 가가지고 참돔 잡는 거로 뭐 친구분들 뭐 동생분들 이렇게 같이 한 몇몇 분들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저 낚시 대회를 합니다. 사람 많지는 않고 뭐 이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가서 이번에 어저께까지 1등을 두 번 했습니다. 1등을 두 번 했고요. 여러분 진짜 따봉이죠. 공개하면은 밴드 욕 탭이 들어요. 제가 그 낚시를 좀 하면서 자꾸만 제가 좀 낚시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내가 자꾸만 옆에서 좀 뭐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쨌든 1등 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덕분에 저희가 뭐 대회라고 하기보다는 네. 친목 도모죠. 친목 도모인데 네. 대회승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 조그만 내기라도 없으면 이 승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항상 뭐 저녁밥 사기 이 정도의 내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면 이제 저희가 대회를 하는 사람들은 대회승명이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 다 모이면 한 10명 정도의 박값을 내야 됩니다.
십수만 원은 그냥 날아간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두 헌신 힘을 다해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은 저 배를 못 타시니까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연세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예. 감사하죠. 자, 시청자분들, 제가 팬분이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이 말로 꼭 잊지 마세요. 좋은 영상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영상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